섬유염색 공장들이 폐섬유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량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흰 연기를 내뿜는 양주의 한 염색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헌옷과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신발과 청소기 등의 플라스틱은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소각해서는 안 되지만 이 공장은 허가 없이 태워왔습니다. 헌옷 등을 사용하면 벙커스 유를 사용할 때보다 8분의 1 가격으로 기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취해온 부당이 등은 1년에 20억 원가량.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배출된 겁니다.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심각하게 배출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인체와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염색 공장은 하루 허용량보다 최대 15배나 많은 양을 소각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섬유공장 4곳과 폐섬유를 무허가로 공급한 업체 49곳을 적발하고 형사 처벌할 계획입니다. 폐섬유 외에 쓰레기를 다량으로 공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소각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